자, 먼저 지금 이제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이 사과 발언을 놓고 좀 논란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시민은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그 대표적인 이 공격 대상 1호로 뽑히는 지식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지식인들보다도 유시민 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그 사과가 굉장히 보수 언론들의 아주 집중적인 타깃이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또 여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 또 한동훈 그 검사장이 또 기자들한테 직접 그 문자까지 보내면서 유시민 대통령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을 추가 조처 고려하겠다. 그런 불리한 여론들을 좀 형성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 유시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시민 그 이사장의 그 노무현재단 계좌 그 사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네네네. 우리 허재현 기자가 좀 오랫동안 제가 취재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조금 먼저 소개 네네네. 좀 제가 조금 부탁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오래 취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냥 왜냐면 검찰이 노무현재단 우리의 후원하는 회원들을 혹여라도 명단을 입수해서 장난질할까봐, 장난질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 삼으려고 저는 그냥 조금 취재를 했었어요. 딱 작년 요맘때.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2019년 11월에, 아, 12월에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사이에 문제 제기를 막 크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 혹여라도 이제 검찰이 장난질을 하면 저라도 이 문제를 좀, 뭐랄까, 탐사 취재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좀 준비는 해놓자 해서 그때 살짝 취재해놓고 그냥 잊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내부 사정까지도 좀 저는 이 취재가 돼 있었었거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일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아 결국은 이제 그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어떤 그 수사, 의심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자신이 그것을 의심했던 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정도 이제 말을 써가면서 사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걸 겁니다. 도대체 근거를 갖고 유시민 이사 정도 됐으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닌가? 아니, 그렇죠. 그래서 예, 설마 이사장께서 예. 그러니까 한동훈 그 검사장이 그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에서도 주로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게 유시민 이사장이 잘 몰라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기를 음해한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문자의 뉘앙스는 사실은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한테 굉장히 지금 현 정권, 현 여권 이런 쪽에 뭔가 권력형 인사가 권력에 가까운 인사가 그 뭔가 그 기밀을 그죠? 공무상 기밀 같은 경우를 흘린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부당하게 공격한 거 아니냐? 악의적으로, 예, 그게 그렇게 공격 이제 포인트 같은데. 하는데, 제가 이제 노무현재단에 좀 아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있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좀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이제 이사장께서 하시나.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당시 문제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입수됐던 건 맞아요. 근거가 입수된 건 맞다. 그건 맞아요. 근거 없이 발언한 건 아니다. 그렇죠. 설마 사실 그렇겠습니까? 근데 막연한 뇌피셜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전해줬는지까지. 그런데 제가 요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의도하지 않았던 순간에 약간 좀 실수처럼 얘기가 좀 전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유시민 이사장도 자신이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를 입증하고 싶어도 이제 그거를 입증하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그 실수를 하신 분, 어떤 당구 금융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에게 또 피해가 갈수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배려 차원에서 말은 못 하는데 사실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어떤 수사기관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살펴봤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일단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를 누군가 그렇죠.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것은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함부로 전해주면 안 되거든요. 금융당국이. 왜냐하면 그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또는 FIU 금융정보당국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수상한 자금 추적하는 곳.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만약에 이제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제 사과를 하고 한동훈 그 검사장이 유 이사장의 발언을 전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당수 많은 분들은 많은 시민들은 아 뭔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것 자체가 허위인 것 허위인 것처럼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범죄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뭐 자금을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인지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보가 함부로 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1년의 유예 기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진짜 우연한 실수처럼 이렇게 좀 이게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캐치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한 무슨 제보 받듯이 노무현 재단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관계 기관이 뭐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약간 해프닝 비슷하게 전해졌었어요. 제가 그거는 그 당시에 취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도대체 수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혹은 국정원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자체는 인지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과연 누가 가장 하고 있을까? 당연히 검찰을 먼저 우선했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동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동훈은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채널A와 한동훈 검사 사이의 그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한동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느끼고. 실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동재 기자랑 그 한동훈이랑 그러니까 그전만 해도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 니네가 털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지 한동훈을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뉘앙스도 없었어요. 그렇죠. 검찰 모르니까 다른 기관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검찰만 그렇죠. 불명확하게 응답해줬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안 하더라도 설사 그때 한동훈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신라재단 수사팀은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니까 한동훈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야 채널A랑 유시민이랑 이런 대화 나누고 있었어? 그럼 한동훈이었나 보네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부터 한동훈인 것 같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가 이뤘던 것이 맞고 처음부터 한동훈을 얘기하지 않았고 채널A와 한동훈의 그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한동훈을 얘기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찰이 정말 수사를 해서 뭐 기소를 하더라도 저는 이건 재판부에서 클리어하게 이건 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사실은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제 취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것은 맞고 그 사실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권력기관의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네네.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계좌 추적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의 은행 뭐 그 직원들 관계자들은 당연히 조금 알지만 실수를 한 거죠 사실. 뭐 그런 쪽에서 뭐 얘기를 좀 뭐 해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 뭐 검찰이 그 노무현 재단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그분이 노무현 그 재단에 후원을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었나?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이런 노무현 재단을 타깃으로 수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도
제3자의 별건 수사를 어떤 수사기관이 하다가 그분이 노무현재단에 후원하는 분이어서 계좌를 타고 가다가 왜냐면 영장 신청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다가 벌어진 일종의 좀 해프닝이었는데 다만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당시에 너무 알고 있는 정보도 없고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검찰로 좀 너무 성급해서 단정하듯이 얘기했던 게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오류로서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그런데 보통 그 우리 저 고기자님 그 검찰 그 수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자기네들의 의도를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그 청구할 때 다 노출시키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별건 수사 차원에서 딴 건 하다가 그 연결 계좌 타면서 자기들이 실질로 수사하려고 하는 쪽으로 보통 이렇게 그 이 계좌 추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데 의도가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는 그때도 다른 사람을 수사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제 후원자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수많은 후원자들이 다 그렇죠. 수사 대책 그렇죠. 더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재단을 털려고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여다봤느냐. A를 들여다보다 보니 어쩌다 그렇죠. 이게 될 것이냐. 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그렇죠. 전자에 대한 우려를 줬던 거죠. 우려를 크게 가졌던 것이죠.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쭉 보건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제 들여다본 건 맞다. 사과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과문의 표현을 보면 본인의 의혹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정확히 실체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얘기한 대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누가 노리고 처음부터 거기 수사 노리고 들어갔는지 네. 아니면 그 노무현 재단 뭐 후원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들어갔는지 네. 그것은 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얘기한 부분들 이거는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 재단을 털려고 한 차원에서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자기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 없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퇴임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사 때 경험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노무현 계좌 어떤 경로든 어떤 의도든 들여다봤다고 하면 몽땅 다 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100% 그 가졌던 의혹들이 뭐 가공된 허위의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이제 의혹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었고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정치권에서는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죠.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한테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가?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치군 뭐 미안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외려 자기가 제기한 의혹이 거의 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막 거꾸로 역공을 펼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그 얘기한 이런 것이 정도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이다. 이건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거꾸로.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 정도의 공적인 위치에서 어떤 진실 내지 사실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죠.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지금 쭉 저기 취재를 하거나 살펴본 것에 따르면 이것인 것 같다라고 판단은 가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확인됐을 때 혹은 내가 주장한 것을 더 이상 사실이라고 입증하기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해야죠. 저는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 네, 여러분 상당히 과하게 사과를 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사과는 필요하지만 좀 과했다. 그런데 저도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 만급셀럽이 아닌지 그렇게 뭐 그렇지 않지만 저도 뭐 잘못된 사실을 얘기했거나 페이스북
그리고 기사건 간에 제가 저기 저 그럴 땐 사실을 네. 전달했을 때는 피해자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과합니다. 이상으로 사실 네. 그거 그 이상으로 사과하는 것을 악용하는 세력만 없다면 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죠. 네. 그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그래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깨끗하게 사과를 했고 네. 더 나아가서 책임자가 될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이제 뭐 하더라도 아무 사실이나 막 던지는 사람들이 좀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왜 국 선배님 기억나세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인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가 다 밝혀졌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아들 휴가 문제 제기할 때.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도 없어요. 네? 어떤 사과도 정말 그런 거 얘기는 좀 제가 보기에 제 기억에는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마치 뭐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거꾸로 네. 역공을 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인 무책임한 공세 그리고 그 뒤에 그 반응들을 비춰보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도 사실은 누군가는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맞으니까 네. 결국은 자기도 거꾸로 그러거나 내가 주장했던 그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거꾸로 역공을 펼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죠. 어쨌든 그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던 거는 그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표적으로 해서 그 수사를 네. 하기 위해서 계좌 추정을 한 것처럼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사실로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네. 얘기했어. 근데 이제 가령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린공감TV 시청자들 구독자분들도 유심히 보세요. 열린공감TV가 상당히 이 하트한 네. 뜨거운 좀 논쟁적인 주제를 많이 던지는데 그렇죠. 항상 합리적 의심이라거나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항상 얘기합니다. 네네.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네. 허재현 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예, 뭐, 그, 우리, 그, 전의원 사태 때. 네네네. 사태 때 탈북 의원들 후원단체에서 더 험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예. 네. 누구도 그 계좌를 살펴보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그렇죠. 다 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네. 다음에 그것이 진짜로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믿어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 네.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모범적인 사과를 하신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건 한동훈 특히 검사가 사실 저같이 진짜 일개 기자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면 정말 한동훈 검사가 이 정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까 네. 네? 수사기관에 정말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한동훈 검사가 몰랐길 바라는데 만약에 정말 저 정도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선에서 정말 그 기자들에게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자 메시지로 해명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정말 그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검사의 태도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 좀 너무 불쾌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 이사장의 그 거짓말 그걸로 인한 자기의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문자를 통해서 그 항의를 했는데 사실 거짓말을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이잖아요. 그죠? 네네. 검찰 검사들 특히 검사장급 직급에 있는 검사들이 한 얘기는 일반 정치인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인은 네. 아니지만 네. 정치인들 발언보다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더. 그런데 명백히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기억 혹시 나세요? 다들 많이 까먹는데요. 3월 달에 MBC 뉴스데스크 기자한테 한동훈은 분명히 이렇게 밝혔어요. 난 채널A 기자와 신라젠 관련 통화나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은 의혹 제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틀린 것일 뿐인 것이지 한동훈은 자신이 한 행위를 완전히 뒤바꿔서 거짓말한 것.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행위와는 완전 하늘과 그렇죠. 땅의 문제입니다. 그냥 뭐 한 이거 번도, 잊으면 안 돼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한 300여 차례 네. 통화하고 뭐 카톡 나누고 또
부산 고검에 갔을 때는 직접 만나서 네. 육성으로 대우라는 거. 네. 왜 한동훈 징계위는 소집이 안 됩니까, 선배님? 왜 윤석열은 징계위가 소집되는데 이거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고 검사 징계법상 걸려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 수사가 아직 안 끝나서 네. 그럼 수사 끝나자마자 징계위 소집해야 되겠네요. 수사 끝나서 결과에 따라서. 네. 아니 수사로 기소. 아니 이거는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MBC에 거짓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견책이든 감복이든 징계위가 소집돼야 될 사안이죠. 왜냐하면 백혜령 검사 같은 경우는 조사받는 그 조사자한테 그 조사실에서 사주풀이 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예? 징계위가 소집돼 징계받았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한동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수사 중이니까 그게 우선이죠 일단. 그럼 한동훈 검사장은 아? 본인이 그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떳떳하고 그 상대방을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하려면. 사실은 본인이 지금 이제 채널A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지금 그 열쇠인 네. 그 본인의 그 휴대폰 지금 비밀번호만 좀 가르쳐 주면 되는데 맞아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지금 숨기고 그 이래서 지금 휴대폰을 지금 풀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죠? 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지금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찾아가 가지고 무혐의 그 결정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그 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다. 지난 1년간 예. 있습니까 한동훈이 도대체 그런 말 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태도를 보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는 걸 방금 직감했는데 사실 정말 요즘 검찰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을 보면 정말 감정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만 이렇습니까, 선배님들? 자기를 스스로 일개 시민의 위치로 자꾸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검사 그 정도 고위 입국 검사들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아, 진혜원 검사. 아, 제가 아까 백혜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진혜원 검사입니다. 예. 진혜원 검사는 사주풀이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았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처음에 아무래도 유시민 그 이사장과 그 관련해서, 좀 다소 좀, 예, 뜨거운 논쟁이라 조금 우리 허 기자가 조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양해 바라고요. 예. 시간 관계상 어쨌든, 예,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 논란은 이제 요쯤, 그래서 정리하는 거로 넘어가고요. 다음